안녕하십니까. 저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최원식 교수입니다. 오늘은 발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. 어떻습니까? 삶이라 하는 것은 그렇죠.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. 힘이 있어야 됩니다.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삶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느냐? 바로 음식입니다. 먹어야 됩니다. 자, 먹는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까? 아닙니다. 먹고 난 음식이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. 우선 뭐 입에서는 이렇게 잘게 부수는 기계적인 소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소화는 화학작용입니다. 그 화학작용에 있어서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효소가 필요합니다.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효소가 작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. 이와 같은 발효가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한데 발효에 대한 것은 뭐 최근에 아주 많이 그 이제 홍보도 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돼 있으면 옛날부터 해서 우리가 뭐 술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 식혜를 만든다든지 고추장, 된장 전부 다 발효 아닙니까?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효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효소를 어떻게 이제 잘 응용하느냐 또 잘 그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그 유익균 혹은 유해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익균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그 이 표정도 사실은 좀 틀리게 되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내에 이와 같은 그 유익균을 만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나타내는 뭐 간접적인 척도도 되고 만약에 이제 유해균이 많다면은 이제 뭐 자주 성을 낸다든지 혹은 뭐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에너지와 우리 소화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. 적당한 그 효소가 없다면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영양소로 해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혈액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어떤 뭐 회사에서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식후에 이렇게 먹으라 하고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즉 말해서 자기가 이제 몸에서 직접 생산되는 그런 어떤 소화 효소가 적게 될 때는 특히 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혹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소화 효소는 적게 나옴으로써 우리는 음식을 줄인다든지 혹은 외부에서 이와 같은 효소를 추가해야만 합니다. 만약에 그와 같은 효소가 부족하다면은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. 단백질의 효소는 뭐 펩신이라든지 트립신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만약에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이것이 남다면은 뭐 류마티스나 관절염, 통풍이 일어나고 또 그 플라그가 생긴다면은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. 아울러 그 탄수화물 그를 소화하는 아밀레자라든지 덕스트린 이런 것이 좀 부족할 때는 뭐 당뇨도 좀 일어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효소가 정말 중요하고 소화가 이제 잘 되어야만 먹었던 음식물이 그 에너지화 되어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행복을 찾아올 수 있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므로써 특히 그 소화 효소는 점점 줄어듭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발효라는 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서 매일 건강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.